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현지 유럽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 증시는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유럽 증시 상황은 어땠나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오늘 긍정적으로 반응한 모양새입니다.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적 충돌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감소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예정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 또한 반영된 모양새입니다. 우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0.41% 상승한 520.95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22일 이후에 4거래일 만에 520대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이 밖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69% 상승하는가 하면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의 아이벡스 35 지수는 0.77%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특징주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진 날이었는데요. 예컨대 스위스 보청기 제조업체인 소노바의 경우 코스트코의 공급을 재개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7% 급등하는가 하면 네덜란드의 의료기기 업체 필립스는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 부진으로 연간 매출 전망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뒤에 17% 폭락장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종목별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범유럽 벤치마크 지수가 장 중반까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후장 들어서 좀 강하게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유럽의 경제 성장과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범유럽 벤치마크 지수는 말씀처럼 오전까지만 해도 소폭 하락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투자자들이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을 면밀히 살핀 결과 오후에는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지난 토요일 새벽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비롯해 각종 정투기와 정찰기,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를 동원해서 세 차례에 걸쳐 이란을 대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이란 본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러한 국제적인 우려와 달리 이스라엘은 핵시설과 정유시설 등 이란의 주요 시설은 건드리지 않고 군사시설만 폭격을 했거든요. 공격 이후에는 이란의 보복이 없을 경우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내건 상태라서요. 증권가에서는 더 이상의 충돌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정학적 불안감은 낮아지면서 증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도 이번 주 대거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유럽 증시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되느냐 혹은 미국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냈느냐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요. 여기에도 관심이 많은 모양새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특히나 기대를 좀 걸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1위 애플과 3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등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 5개 업체가 이번 주 29일부터 실적을 줄줄이 발표합니다. 이 밖에 고용과 물가 등 미국 주요 경제 지표도 이번 주 발표 예정인데요. 당장 다음 달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동향에 이러한 지표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요. 투자자들도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은 이번 주 마켓 시그널에서 계속해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유럽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